자, 그러면 예.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아,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결국 고령화 때문에 좀 하락을 네. 하는 모양이죠. 국제시험 오늘의 퀴즈 가끔가다 이제 정프로 이제 상식 점검을 좀 해줘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네. 신용평가 기관이 세 개가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피치, 네, 무디스, 네, S&P인가? 맞습니다. 아 맞죠. 예. 아 정상은요. 통상은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피치 나온 거야 여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두 개 끝에 두 개 예, 무디스하고 예. 이제 S&P는 저 월스트리트 저 초입에 있죠. 예. 아 그래요? 길 건너 있어요. 길 건너. 그래가지고 중회사가? 옛날에 빅쇼트 뭐 그런 거 보면은. 빅쇼트 영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빅쇼트에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모기지 증권이 너무 비싸다. 이걸 이제 그 알아내가지고 그걸 숏을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채권을 신용등급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네, 네. 아, 높게 줍니까?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아야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채권에 신용등급을 주는 그게 이제 S&P 무디스인데 그때 S&P인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 주면 길 건너 쟤네들이 주잖아요. 그게 아, 거기에 이제, 나오는 아, 그게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라고 네네네. 사실 에, 어찌 보면은 에, 미국에서 2008년도 말에 발생했던 금융위기의 한 30%는 네? 이 신용평가 기관이 조장한 걸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네네. 아니 더블 B 뭐 트리플 B 이하로 줬어야 될 거 또 트리플 A 막 이런 걸 줘버리니까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세계 금융시장 특히 채권이나 국가 크레딧 이런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막대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영국 회사 중에 이제 피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에, 이 피치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용 등급 평가를 어제 했는데. AA-입니다. 그러니까 AA-로 유지를 했는데 그리고 신용 전망을 향후에 그래도 스테이블하다. 네.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 없다라는 거죠. 1년 전에 비해서. 네, 좋은 거죠. 그리고 AA-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정확히 피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위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을 거고요. 중국도 낮고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네. 이런 류의 이제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전해진 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포텐셜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거가 기존의 2.5%에서 2.3%로 0.2%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자동차다 그러면 RPM 쫙 올라가게 막 밟으면 RPM 막 올라가잖아요. 네. 아 그러면 아 이게 뭐 차 이거 이러다 앵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스무스하게 예? 아무 부담 없이 RPM 안 올라가도록 악셀을 밟아도 한 100km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네. 뭔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거. 근데 경제가 무리하게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든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은 그 기간에는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와가지고 침체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부작용 없이 갈 수 있는. 부작용 없이 예,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나라는 2.3% 성장이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 2022년 대한민국 성장률이 2.3%입니다. 그러면 능력껏 한 거고 2.8%입니다. 그러면 어우 잘했네 이런 거고 네. 1.5%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낮췄다는데 왜 낮췄냐 왜 낮췄냐 보니까 아 이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예. 노령화가 이제 주 요인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무래도 에, 은퇴 이후에 이 노령 인구는 소비를 줄이잖아요. 뭐 그렇죠. 수입이 제한적일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잠재 성장 그리고 인구가 늘면은 자연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그 경제 참여
그 하는 사람들이 느니까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산성 그 나라의 생산성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성장률이 좀 좌우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가장 첨예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는 재정 운영상 위험 요인이다. 아 이거를 이제 재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라는 거죠. 네네. 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국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국가 채무를 더 땡겨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어쨌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의 하향 곡선은 뭐 굉장히 명확합니다. 올해 초에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2.33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0.11. 전년 대비라는 게 코로나 19 시절에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제 낮았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잠재 성장률 4%대였는데 2009년대 들어서 2009년 이후에 이제 3%대가 됐고 2018년에 결국 이제 2%대가 됐고 이 추세로 가면은 대체로 1%대 이제 될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아, 그럼 우리나라 망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제 고령화라든지 인구가 늘지 않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현상들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잠재 성장률이 낮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를 얘기할 때 연령대별, 아, 저건 노인 경제다, 중년 경제다, 뭐 청년 경제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의 신흥국 같으면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어린 인구들이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고령화가. 측면에서 네. 걱정스럽죠. 그래서 정부의 이제 이 잠재 성장률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거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대책이죠. 네. 예,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어떤 정책인데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몇 년 네. 동안도 보면 정부는 돈을 쓴다고 쓰는데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별로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노령 인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포뮬라가 뭐 맞긴 맞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포뮬라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까? 아, 그거는 저는 이 자본시장의 해답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고령 인구가 많은데 이 그 40, 50대 때 굉장히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노령 인구가 됐을 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국가와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401k라는 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연금 부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연금이 또 막구멍 나오고 또 내 자산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 소비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추세는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어쩌면 2020년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게 정말 잘 돼야 된다. 앞으로 5년, 10년. 뭐 이 증시라는 게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증시의 어떤 그 굴곡 속에서도 증시에 참여한 용기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인사이트도 굉장히 확대되고 또 그런 어떤 성과들도 나서 그런 것들이 아 노령 내가 이제 60세 65세 넘어서 보니까 오이 내 동료들 혹은 다른 나라의 노령 인구에 비해서 내 자산이 많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급격한 노령 인구의 어떤 소비 감소로 인한 성장률의 저하 이런 네.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뭐 투자해서 막 소득 얻는 거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면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금융 소득 같은 게 늘어나도 역시 그건 성장률에 들어가요. 금융 소득이 늘면은 그거를 그냥 금융 자산으로 계속 갖고 있나요?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쓸 거 아니에요. 그 쓰기 위해서 벌지 그걸 뭐 어디 갖고 가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빈곤한 노인이 많은 나라와 네네. 경제적 자유를 잃은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의 성장률의 추이는 다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제 투자를 매개로 해서 전세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의 어떤 투자에 대한 지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럼 미국 시장에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네.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지. 뭐 본인도 쓰고 자식들도 주고 하겠지, 결국.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앞으로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왜?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니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네. 2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아마 나왔던 모양인데 네, 저도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차트를 하나 준비가 네. 돼 있을 텐데요. 어제도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위원이 나와서 포스코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걸요. 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2분기 실적이 2조 2014억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도 3분기인가에 아마 2조 가까이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 게 가장 좋은 실적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분기 실적이 네, 나왔죠. 네. 예, 정말 대단한. 예, 그냥 저는 감회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가 분기에 2조 2천억을 벌어. 네. 예, 그게 이제 저 이제 투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 야 포스코가 진짜 환골탈태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2분기에 1,600억이었어요. 1,600억. 예, 예, 예. 작년 2분기에.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작년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없었던 재작년 4분기에도 5,500억밖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 재작년 4분기, 네. 2020년 4분기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2019년 4분기에. 네, 네, 네. 근데 5,500억이었는데 지금도 코로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5,500억에서 2조 2천억이 된 거니까 1년 한 3개월, 1년 6개월 만에 뭐가 는 거예요? 이게 4배 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는.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이제 수요가 는 것도 있지만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향후에 어떤 그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포스코에서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한 것도 보니까 야 이제 저 3분기 이후에 반도체 수급 좀 개선되면 자동차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늘 거고 우리 한국의 조선사들 벌써 2년째 도쿠 다 채워놨다니까 네네네. 이 얘기 뭐예요? 가격 협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조선사하고 지금 후판 가격 협상 중인데 네. 아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비싼 가격 빨리 써내 이런 얘기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의 어떤 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대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지만 이 실적이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바도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목표 매출도 기존 목표보다 12.8%를 높여놓은 상황, 회사 측에서. 그리고 중국 그 철강 업체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그 아마 그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글로벌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막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코 또 철강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포스코의 매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에서 직장을 옮기는 예. 분들이 많다는데 특히 그 애널리스트 정말 잘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 여의도를 예. 떠난다 이런 분들이 이거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죠. 뭐 우리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연도별 애널리스트 현황이라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낸 자료인데 2021년 7월 현재 차트에 나오죠. 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총수가 1,05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 같은 기간에는 1,071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1,087명. 이게 줄죠. 아, 근데 뭐 많이 안 줄었네. 뭐 아, 2, 30명 준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니어 레벨들이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이제 박석중
파트장 같은 분들이 업계를 떠나는 일들이 많고 아.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고 RA가 있잖아요. 뭐 RA가 이제 보조 연구원 이제 쓰기 전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기 전 자료 단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분을 보조하는 주니어 주니어 RA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RA 끝나고 이제 써야 써라 그랬더니 조금만 둘라고요. 이런 왜?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워 가지고 더 전도 유망하거나 더 대우가 좋은 업계로 스카웃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뭐냐면 증권회사 내부에선 IB라고 하죠. 인베스먼트 뱅킹. 저도 뭐 IB 그 쪽에서 대체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리서치에 비해서 이 IB의 급여 체계라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계약적으로 돼 있어요. 얼마 이상 벌면 얼마 준다. 네. 그러니까 연봉이 이쪽에 많을 수밖에 없고 동기부여가 여기 확실히 돼요. 근데 이제 리서치 쪽의 연봉 체계는 대체로 뭐 보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들어갈 때 그냥 평상 급여 체계로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2007년 8년 이럴 때 신설사가 많이 생겼을 때만 해도 웬만한 중요한 업종의 애널리스트 연봉이 막 5억 6억씩 한다. 리서치 센터장은 뭐 그 이상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5억 6억이요? 네. 와.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때가 뭐 리서치 센터 또 애널리스트의 전성시대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봉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최근 들어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나요? 제약바이오 그 기존의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그 폴하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누가 베스트냐 이런 거 뽑잖아요. 지금 1등부터 4, 5등까지 지금 다 전직을 한 상태는. 아. 네, 제약바이오 업체. 잘 나가는 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벤처에서 막 땡기니까. 그럼 뭐 스톡 옵션도 주고 또 연봉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써봐야 욕도 하고. 아니 그런 것도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막 인신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스트레스 있고. 많이 받고. 네,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리서치 센터의 어떤 그 코스트 부서잖아요. 여기가 막 뭘 이제 영업행위를 안 하는 곳 리서치니까 일종의 증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네. 대체로 여기에 이제 비용 커버를 누가 하냐면은 옆에 본부인 법인영업본부에서 해요. 네. 국민연금에서 오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수수료가 나오면 여기 이제 버짓을 채워주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이런 데 오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직접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아 리서치 센터의 어떤 역할의 변혁기예요. 기관 투자가 향으로 딱 세팅이 돼 있는 리서치 센터의 역할이 리테일 고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도기에 있거든요. 그 과도기의 어떤 트랜짓이 무난하게 되면은. 리서치 센터가 더 보강이 되고 잘 되는데 네. 그게 좀 잘 안 되면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대형사 위주로 굉장히 많은 인력 유출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나와서 네. 아, 우리 애널리스트 좀 힘 좀 내게 좀 격려 좀 해주자 네, 이렇게 네, 얘기 네. 우리 시간에 하고 갔잖아요. 여기도 인터뷰를 보니까 고태봉 센터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리서치 센터장이나 팀장이 지금 인사 담당자 같아. 사람들 이제 내보내는 거 맞고 네? 들어오는 사람 인터뷰하러 다니기 바쁘다 이거예요. 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증권회사 CEO 분들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리서치 센터 줄이시면 안 됩니다. 줄이시면 안 된다. 네, 리서치 센터에 인력이나 버짓을 줄이시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과도기를 지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중화가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증권회사가 어딘지에 대해서 판별할 거다. 그 판별의 기준이 뭐냐? 내 계좌를 살찌우는데 기여한 사람이지. 광고 많이 하고 뭐 또 뭐 예를 들면 이상한 상품 막 현혹해서 많이 팔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내 계좌를 살찌우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좋은 리서치, 정말 실력 있는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걸 읽고 보고 해서 수익과 연결되는 그 구조를 확인하는 순간이 곧 올 거다. 근데 예전에는 몇몇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만 그게 유지가 됐는데 네. 지금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럴 때 더 리서치 센터를 더 확장하고 된다. 더 강화하고 더 좋은 인력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아와서 우리가 이런 좋은 리서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지금 절호의 찬스다라는 얘기가 가끔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증권 회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떠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콘텐츠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야 그거 진짜 당신 진짜 훌륭한데라고 댓글 쓰는데 거래는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막 그 댓글 막 쓰잖아요. 오늘 박성준님 나왔는데 막 야 진짜 박성준님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고 해놓고서 거래는 전혀 관계 없는. 자기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도움 원래 하던데. 아 아니 뭐 가입할 때 5만 원 더 준대 뭐 이런데. 아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증권회사가 개인단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잘 뭐 시원한 매장 저 객장을 만든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말 실증적이고 좋은 리서치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회사죠. 아니, 그 텍스트 이 글자로 잘 안 되면 안 읽으면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서라도 하고 또 네. 뭐 음성으로도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근데 그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빨리 기르고 또 전문 분야에서 스카웃을 해오셔가지고 이 리서치 센터를 정말 좋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아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선물 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거가 중요치 않다라는 걸 합리적인 투자자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 좋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네. 아무리 좋은 보고서나 뭐 이런 게 써면 뭘 하겠어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프로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그런 좋은 리서치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리서치 리뷰 센터 같은 건 하나 좀 만들죠. 네, 리서치에서 만든 걸 네. 우리가 잘.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적어도 삼프로팁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 정말 아 내가 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한 1년 보니까 저 회사 리서치가 결국 내 계좌를 살찌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별하는데 용기를 내고 그 회사에다가 오팔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런 기여도 안 하고 그런데 뭐 굳이 내가 왜 거기다가 네, 그런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진짜 정말 실력 있는 주니어 리서치들 그리고 시니어급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 업계에서도 또 철강 업계에서도 조선 업계에서도 아 내가 이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상황으로 다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삼프로TV도 더 왕성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 146만 우리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만이라도 리서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리서치를 해주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좋은 리포트를 늘 또 써오시는 우리 박석준 팀장님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